한양에서 네로라 하는 남자가 황진이를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벽계수의 본명 이종숙. 벽계수 이종숙은 바로 왕실의 일원이었습니다. 심지어 세종대왕의 증손자였습니다. 내가 한번 만나보겠다 라고 큰소리를 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왕족인 벽계수는 기생 황진이와 바로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왜냐면 높은 분이면 그냥 내가 만나겠다 하면 좀 만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그럴 가능성이 크지. 바로 성사. 네. 보통의 기생이었다면 어이구, 이 왕실 일원 벽계수의 부름이 버선발로 달려갔을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요, 황진이는 달랐습니다. 놀랍게도 쿠팡기를 끼며 벽계수의 부름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이 벽계수는요, 기생 황진이의 도도한 거절에 더욱 애가 타게 됩니다. 기계가 남달랐던 황진이는 기생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남자나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황진이가 만남을 허락하는 기준이 있어요. 이상형이 있어. 그렇지. 있어요, 그런데. 네, 있어요. 황진이 이상형 듣고 싶어요. 네. 바로 풍류명사. 즉, 풍류를 아는 이름난 선비였습니다. 아, 풍류. 그러니까 황진이는 자신이 뛰어난 만큼 그 인정할 만한 수준의 드높은 예술성과 고결한 인품을 지닌 남자. 그런 남자만이 자신을 기생 황진이가 아닌 예인 황진이로 바라봐주고 존중해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 맞아. 왜냐면 예인은 또 예인을 알아보니까 그렇죠. 존중해줄 수 있는. 그렇죠. 이미 한번 거절한 황진이를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을지 벽계수의 고민이 깊어져만 가던 그때 누군가 황진이를 꼬여낼 계책이 있다면서 벽계수에게 이런 말을 전해옵니다. 곰은 이 검은 고를 잘 타니 황진이의 집 옆 누각에 올라 검은 고 한 곡조를 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황진이가 나와서 그대를 보러 올 겁니다. 바로 벽계수의 친구이자 황진이와 같은 기생 어머니를 둔 이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달은 황진이가 벽계수의 검은 고 연주를 듣고 다가오는 그 순간 벽계수에게 이런 행동을 하라고 말합니다. 황진이가 벽계수의 검은 고 연주를 듣고 다가오는 그 순간 황진이를 본체 만체하고 일어나 재빨리 나귀를 타고 가면 황진이가 뒤를 따를 것이오. 와. 만일 다리를 지날 때까지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도도한 황진이에겐 도도한 태도로 맞서라는 겁니다. 야, 이건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너무 괜찮은데요. 이 이달의 조언을 들은 벽계수 곧장 행동에 나섭니다. 오케이, 오케이. 벽계수는요, 황진이의 집 앞을 지나 누각에 오릅니다. 그리고 검은 고를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자, 아름다운 가락의 연주가 얼마나 계속됐을까요? 드디어 음악 소리를 들은 황진이가 집 밖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나왔어! 벽계수는 그토록 보고 싶었던 황진이의 자태가 얼마나 고운지 궁금하고 또 궁금했을 겁니다. 하지만 황진이의 애간장을 태우기 위해 궁금증을 꾹 참고 못 본 채 하며 일어나 나귀를 타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벽계수의 등 뒤에서 황진이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청산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 마라. 일도 창야하면 돌아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만궁산하니 쉬어간들 어떠하리. 야,
노래도 잘하고 깊은 뜻이 있고 격조 있다. 진짜 배운 사람이에요. 배운 사람. 자 이제 뒤에서 돌아보면 안 되는데. 혁계수의 본능은 유혹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으이씨! 나귀에서 떨어지고 맙니다. 아! 혁계수의 모습이 황진이는 칼칼 웃으며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은 풍류 명사가 아니라 단지 풍류객일 뿐이구나. 아이고야. 아, 가치를 알아봤네요, 또. 혁계수는 풍류를 아는 고매한 선비가 아니라 그저 풍류를 쫓는 한량일 뿐이구나. 라고 황진이가 비웃은 겁니다. 왕족 벽계수의 코를 납작하게 누른 황진이의 눈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아지던 어느 날 황진이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석류나무 유. 자, 이 편지의 내용은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이 한 글자가 전부였습니다. 보낸 사람의 정체 바로 소세양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정말 높은 벼슬을 두루 맡았던 학식과 능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와. 소세양이 보낸 이 의문의 편지를 보고 황진이는 곰곰이 생각에 잠기더니 이 붓을 쥐고 뭔가를 적기 시작합니다. 편지의 내용을 이해한 황진이가 답장을 써 내려간 겁니다. 고기 잡을 어. 황진이 역시 한 글자로 답합니다. 소세양과 황진이는 어떤 대화를 이게 주고 받은 걸까? 클석 선비유 어찌나 없을무 놀유. 큰 선비가 여기 와 있거늘 어찌 놀지 않겠는가라는 뜻입니다. 아, 큰 선비인 나와 놀지 않겠는가. 그렇죠. 어찌 놀지 않겠는가. 자, 그럼 황진이가 답한 고기 잡을 어. 높을 고 기생기 스스로 자 안 입을 말씀 어. 격이 높은 기생은 스스로 말을 섞지 않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황진이의 체면이 있지 어찌 먼저 찾아가겠습니까? 아, 찾아오세요. 그렇죠. 이게 말하자면요. 두 사람은 지금 굉장히 고차원적인 오행시를 지은 겁니다. 조선 최고의 기생답게 아주 도도한 방식으로 너가 와 라고 소세양을 초대한 겁니다. 황진이도 소세양과 주고받은 편지에서 느껴지는 시적 풍류에 흡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깊은 만남이 시작되었거든요. 하지만 사실 황진이를 찾아온 소세양에게는요 다른 속셈이 있었어요. 여색에 미혹되는 자는 남자가 아니다. 나 황진이와 딱 30일 30일만 함께 보내고 미련 없이 즐기다 돌아오겠소. 이 네 개 진다면 자기는 사람도 아니라고 할 정도로 아주 자신만만한 모습으로 지금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남자들끼리 딱 있으면 그런 진짜 허세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황진이와 소세양이 함께 시간을 보낸 지 드디어 30일째가 되던 그날 밤. 개성의 달빛이 비추는 한 누각에 올라 두 사람은 이별주를 나눕니다. 그저 소세양의 곁에서 씁쓸히 잔을 기울이던 황진이는 촉촉히 젖은 눈으로 입을 엽니다. 달빛 어린 뜰하게 오동잎 다 지고 서리 맞은 들국화는 노랗게 물들었네. 내일 아침 우리 서로 헤어진 뒤에는 상호치는 정, 푸른 물결처럼 끝이 없으리. 모두 8개 구절로 이루어졌고 한 구절에
글자 수가 다섯 개인 이런 한시 형식을 오원유시라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봐도 학자들도 감탄스러워하는 거죠. 자, 이 문장에서 황진이는 멈추지 않는 물결처럼 서로를 향한 그리움이 영원할 거라며 그 아쉬운 이별을 지금 고하고 있는 겁니다. 황진이의 시를 들은 소세양은 큰 결심을 하고 이런 말을 던집니다. 내가 사람이 아니다. 소세양이 황진이와 딱 30일만 보내겠다는 친구들과 내기를 집어차버린 거예요, 그냥. 황진이를 두고 소세양이 친구들과 내기했다는 사실. 황진이는 정말 몰랐을까요? 이 엄청난 내기 장 안에 소문 안 났겠습니까? 아, 맞네. 들었겠네요. 자신의 시에 무너진 소세양의 모습에 황진이는 확신을 했겠죠. 깃털처럼 가벼운 소세양은 내가 바라고 기다리던 짝이 아니라고 말이죠. 최고의 명사도 빠져들게 만든 이 마성의 매력을 지닌 황진이.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황진이는 가파른 산을 오르고 또 오르기 시작합니다. 키방에서 곱게 자란 기생 황진이가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 이 험준한 산을 오른 이유. 바로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황진이가 만난 사람은 수십 년간 벽을 마주보고 수양했다고 알려진 살아있는 부처! 지족선사라는 인물이었습니다. 화려한 삶이 지치고 허무했을 수도 있습니다. 황진이가 그래서 속세를 떠나서 정말 이 30년 동안 벽을 보면서 수양했다고 하니 이 지족선사에게 불경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자, 그렇게 황진이는 깊은 산속 절에서 지족선사와 함께 불경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황진이가 속세를 훌쩍 떠나 불경을 공부하던 어느 날 황진이가 머물던 산에 소나기가 쏟아집니다.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 했던 것일까요? 황진이는 이 내리는 비를 흠뻑 맞으며 절 마당을 천천히 걷습니다. 그런데 이때 법당 안에 목탁 소리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비에 젖은 소복이 살갗에 달라붙어 황진이의 속살이 은밀하게 엿보이자 지족선사가 술렁이는 마음을 잠재우기 위해 목탁을 두드렸던 겁니다. 술렁이는 마음을 아무리 목탁을 두드리고 풀경을 외워도 허허허 이 황진이의 매혹적인 모습은 지족선사의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오. 해가 지고 깜깜한 밤이 찾아왔지만 더욱 선명하게 떠오르는 저 황진이의 황홀한 잣대. 아. 결국 지족선사는 어두운 틈을 타 은근슬쩍 황진이를 찾아갑니다. 아. 더 이상 욕망을 억누를 수 없었던 지족선사가 넘어선 안 될 선을 넘어버리고 만 겁니다. 면벽 수련한 지족선사는 파괴승이 되고 맙니다. 아, 그렇죠. 30년. 그렇다면 이때 황진이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딜 가도 남자들이 나를 가만히 두질 않는구나. 마음을 나눌 남자도 마음을 둘 장소도 이 세상엔 정녕 없는 것일까? 그러던 어느 날 말을 타고 길을 가던 황진이는 귀를 사로잡는 한 남자의 노래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노랫소리를 들은 황진이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한양의 풍류객 이사종이 있어. 당대의 절창이라고 하던데. 필시 이 사람일 것이다. 노랫소리만 듣고 일면식도 없던 이사종이라는 인물이라고 확신을 한 겁니다. 이사종? 이사종은요, 왕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선전관직을 역임하던 소리꾼이었습니다. 노래를 흥얼거리는 이사종에게 첫눈, 아니 첫 귀에 뿅 반한 황진이는 곧바로 이사종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어여쁘게 이사종을 바라보며 노래와 예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쿵 하면 짝! 아니면 죽이 척척 잘 맞았다고 합니다. 풍류를 논하는 이사종의 수준이 남다른 것은 물론이고요. 기생 황진이를 수준 높은 예인이라며 존중해줬거든요. 드디어 황진이가 바람하지 않던 이상형에 가까운 풍류 명사를 만나게 된 겁니다. 드디어. 그래서 결국 황진이는요, 이사종을 집으로 초대해서 여러 밤을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며칠 후 황진이는요, 이사종에게 당돌한 제안을 하나 건넵니다. 바로 계약 결혼이었습니다. 당시 이사종은요, 사실 이미 자식까지 있는 유부남이었습니다. 게다가 기생은요, 첩이라 인정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언젠가 이사종이 황진이에게 질려서 소홀해 지기라도 한다면 황진 그대로 끈떨어진 연신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황진이는 떠나고 싶을 때 언제든 떠날 수 있는 계약 결혼을 제시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이 상처를 안 받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죠. 방어적으로 이렇게. 그렇다면 이사종은 황진이의 제안 받아들였을까요? 황진이가 이 계약 결혼을 제안한 이튿날 두 사람 바로 살림차립니다. 황진인데. 화끈해. 빨라서 좋아 아주 그냥. 절차가 안 복잡하네. 그렇게 태어나 처음으로 부부의 정을 느끼며 평온한 생활을 즐긴 지 6년여가 지났을 무렵. 약속한 기일이 다 되었습니다. 황진이가 이별을 구한 겁니다. 6년이었어요, 계약? 뭐 자기 마음인 거 그 마음이 이제 그때까지였던 거 거지. 냉정하다, 냉정해. 자, 이때 이사종과 헤어진 후 남겼다고 알려져 있는 황진이 씨가 있어요. 자, 그 씨를 우리 김용 씨 한번 네. 읽어봐 주시죠. 동짓달 기나긴 밤을 황진이.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론님 오신 날 밤이어든 구비구비 펴리라. 이거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린 황진이 씨예요. 김영 씨, 이게 이 시에서 지금 황진이 어떤 심정을 느끼실 수 있나요? 아니 뭔가 애틋하고, 예, 뭔가 좀 슬픔이 일단 베이스로 깔려 그렇지, 있어요 그렇지. 거기에 지금. 맞습니다. 예. 6년의 시간을 보낸 뒤 칼같이 이별을 고한 황진이지만 헤어진 후로도 황진이는 이사종을 잊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